9명의 시민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았다. 책임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선 경찰이나 일선 소방관들이나 119 구급대원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 뿐입니다. 책임자라는 자리,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대참사에 당시 경찰 경력들, 또 구조 인력들, 사고 예방 및 관리 감독을 지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담당 관할 구청장인 용산구청장, 그리고 용산경찰서장, 또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끝으로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란 것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회피를 하곤 합니다. 오히려 법령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책임 회피할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3조 10항을 좀 보자면요. 재난관리 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 상황 정보, 동원 가능한 장원 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몰리는 인파들을 파악할 시설과 시스템과 매뉴얼이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조에 보면요.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또한 상시하게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경험도 이미 한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각종 공사나 불꽃축제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혼란 상황에 대한 경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지원 요청이나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통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29일 늦은 저녁 15분경쯤 대한민국에 있는 용산구 이태원동 길바닥에서 대형 압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 저지대 중간에서 약 5.5평 정도의 공간에서 이른바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행인끼리 우왕좌왕하는 과정에 서로 뒤엉켜졌고 점차 밀집되는 상황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6시 34분경에 사건 발생 무려 4시간 전에 112에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압사될 것 같다라는 첫 129 신고가 접수된 뒤에 5시간이나 지나고서야 경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됐던 겁니다. 당시 신고 접수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실입니다. 여기 이태원 네. 스위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태원 메인 여보세요? 네. 그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해밀턴 호텔 골목에 있는 이마트 24요? 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올 보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사람들이 교양이 잘 안 되고 막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네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인구하고 섞이고 그 다음에 클럽에 줄 서 있는 줄 그 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인구를 막고, 예. 클럽에 서 있는 줄하고, 서 있는 인파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아, 이태원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태원역에서 빠져나가는, 아니 그쪽에서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막 인파로 섞여서. 네,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빼고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애들도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요. 10월 30일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 14분경쯤에 경찰청 상황 1 담당관한테서 휴대전화로 이태원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방청이 최초 신고를 받았다고 밝힌 시각이 밤 10시 15분에서 약 1시간 59분, 경찰 12 신고센터가 첫 신고를 받은 시각은 저녁 6시 34분이니까 무려 5시간 40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보다 38분 앞선 29일 밤 11시 36분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한테서 휴대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수뇌부 모두 첫 신고 후 5시간이 지난 뒤에 보고를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 군인, 뭐 이런 군대 이런 곳들이 휴대전화 없으면 뭐 보고가 안 되나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에 이태원 상인연합회 주최로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당시 후원자로 나선 용산구청은 자체 직원만 무려 1,078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로도 통제하고요. 이틀간에 거쳐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무려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100만 명. 10배죠. 이태원 참사에 비교해서. 100만 명이 몰렸지만은 큰 사고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리온 사태는 달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용산구청 당직자는 고작 8명뿐이었습니다. 1,078명이나 투입됐던 지구촌 축제 행사장과 달리 헬리온 축제장에는 고작 8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소속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오전에 윤석열의 멘토이자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자가 천안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윤석열은 지자체장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 자리에 용산구청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오전에 10월 28일 오전에 천공이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아,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린 게 젊은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그게 이제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마약을 굉장히 잘 뭔가가 그 많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에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두드리 잡아야 돼. 네, 이 천공은 자신이 마약 관련 준비를 다 했고 설계 중에 있다란 다소 좀 황당하면서도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만찬장에 200여 명이나 되는 전국 지자체장들과 모였는데 그 중에서 그 구청장급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헤드테이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같이 앉아서 상당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급 편제는 실무자와 책임자로 구분이 되죠. 책임자란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대참사에서 당시 경찰 경력, 또 구조인력, 사고 예방 및 관리 감독을 지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담당 관할 구청장인 용산구청장, 그리고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서울경찰청장, 또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6시 34분에 사건 발생 무려 4시간 전에 압사될 것 같다라는 첫 112 신고가 접수된 후에 5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경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 이태원 상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를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용산구청은 자체 직원만 무려 1,078명이나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함께 도로로도 통제를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렸지만은 큰 사고 없이 끝났던 겁니다. 그러나 헬로운데이 용산구청 당직자는 고작 8명 뿐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가설을 한번 세워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특정 날, 특정 축제에 집중해서 윤석열은 천공의 뜻에 따라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서 자신만의 특화된 치적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이태원을 무질서와 범죄의 온상의 장으로, 즉 할로윈 축제를 없애버려야 할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자리에 배치했던 경찰 경력도 이번에는 배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올해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은 20만 인파가 몰렸어요. 하지만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골목에는 정복 경찰들이 배치되어서 통행 안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자리에는 사복 경찰들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동원된 경력만도 강력팀 4개 팀, 형사 1개 팀, 생활질서계 등을 포함해서 총 60여 명의 경력이 출동 대기 중이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약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었고요. 참사 당일 10시를 전후해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고가 일어난 시각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대기한 위치는 이태원 파출소에 4개 팀이 있었다고 하고 녹사평령 인근에 한 팀, 이태원 119센터 뒤쪽에 두 팀, 세계 음식 문화 거리 일대, 또 이태원로 일대 등에 모두 60여 명의 경찰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 서쪽 골목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는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의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2차선 도로를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 이태원 119 안전센터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같은 쪽 블록으로 겨우 50m만 떨어져 온 곳에 있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 거리는 더욱 가깝습니다. 사고 현장과 맞닿은 북측 골목이 바로 세계 음식 문화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태원로 일대란 앞서 기술한 곳 주변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10개의 형사팀, 60여 명의 경찰관이 대기 중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10시 45분께 용산 서장의 지시를 받고 사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문제는 인파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쏠리는 걸 자신들 눈으로 뻔히 보이는 곳에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대기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게 되면은 경찰은 직감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두 건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축제 참가자들의 무질서한 시민의식 탓으로 돌리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 어떤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윤석열의 스승 천공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이 된 젊은이들이 나라에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실로 어이없는 해괴한 논리를 설파했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천공은 이 헬로운데이가 폐지될 수 있는 매우 기쁜 날이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헬로운데이가 폐지될 수 있었던 날이다.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 이 참사가 헬로운데이가 폐지될 수 있는 기쁜 날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참사 날로 세계가 주목을 하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헬로운 축제에 마약 단속 위주로 경찰을 배치하고 이전과 달리 안전관리 경찰 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를 안 한 겁니다. 기동대는 사고 현장에서 670m나 떨어진 곳에 대기시켜놨습니다. 9시 신고 전화부터는 현장 출동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잠시 후에 마약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공지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SBS와 할로원 데이에서 마약 단속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러 통제도 안 해서 밀집 인파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비치고 그 와중에 마약 소탕하는 당국의 모습을 연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고나 인명피해가 나기를 일부러 바라고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는 강한 의심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미신 중에 히토바시라라는 무속 미신 풍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토바시라라는 것은 인주, 그러니까 인간 기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 근대 일본에서 행해졌던 인신공양의 풍습이었고요. 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성과 같은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그 아래에 살아있는 인간을 희생자물로 바쳐서 건물이 적의 공격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파괴되지 않도록 신들에게 기도하는 인신공양 풍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현장을 방문을 저희가 했어요. 방문을 했을 때 찍은 영상 중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상한 죄를 지내는 사람을 발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흥 종교, 일본의 신흥 종교인 천리교의 사제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측 끝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일본 신흥종교인 천리교의 사제였던 겁니다. 일본 메이저 시대 직전에 생겨난 일제시대 이전에 한국에 포교가 된 종교입니다. 창가학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창가학회와 더불어서 한국에 조직이 있는 일본 신흥종교 천리교인데요. 이 사제가 어떻게 통제가 된 그 사고난 골목에서 죄를 지낼 수 있게 허락을 했는지 이 역시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린공감TV가 지난 2021년 10월경에 보도했던 지금 1년 전에 보도했던 윤석열과 일본 무속 관련된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바와 일본의 1년 정종을 믿는 집안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의 외가가 일본의 1년 정종을 믿는 집안이다 라는 의혹을 저희가 제시를 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요. 지난해 5월 29일 날 강릉에 있는 외갓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 하나를 저희가 공개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윤석열 뒤쪽에 걸려있는 저 액자에 적혀있는 글자는 남무묘법연화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남묘호랑객교라고 읽힙니다. 즉 일년종의 주문으로 기독교에서는 아멘, 또 불교에서는 나비아미타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남묘호랑객교. 해당 사진은 윤석열이가 당시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강릉을 찾았다가 외할머니 묘소를 참배한 후에 집에서 외가식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묘호랑객교는 이단 신흥 종교입니다. 일본의 극우 불교 종파인 일년 정종에서 남묘호랑객과 같은 족자를 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에 만들어진 불교 계열의 창가학회 SGI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액자에 적힌 남묘호랑객교는 일본 일년 종파의 주문으로 일년 정종은 한국 침략에 있어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단이었다는 점은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산에 현재 윤석열이가 근무하고 있는 집무실 터가 원래는 대형 무덤산이었다고 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용산도 삼가 삼각지 바로 옆 들머리 언덕배기의 이 국방부 청사 땅이 집단 묘역이었다는 겁니다. 2014년 일본 방문위성에서
발굴했던 자료실에서 발굴했던 2017년도에 일부 공개한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에 따르면은 이 국방부가 있는 언덕 일대가 용산의 원산인 둔지산 자락인데 여기 일대가 모두 공동묘지로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다가 일본 총독이 관저를 지었습니다. 왜 당시 일본 총독은 한국의 무덤산 공동묘지 터 위에다가 일본 총독을 지었을까요? 관저를 지었을까요? 이상합니다. 왜 일본 총독은 당시 분명히 공동묘지터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저를 거기다가 지었을까? 그리고 결국 그곳은 현재 국방부 청사가 되었다가 이제 대통령실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살았던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이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는 무려 사망자가 502명이나 나고 실종자 20명, 부상자 900명, 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지어졌던 아파트입니다.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이상한 부분이 또 있어요. 올해 8월 달에 완공된 용산 관저. 올해 8월에 완공된 용산 관저에 왜 윤석열 내외는 바로 입주하지 않고 기다렸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사가 마무리된 관저 입주를 3개월이나 미루고 기다렸을까? 분명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 달에 마무리되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바로 관저에 입주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6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전 비용만도 기배정된 금액이 496원에다가 예비비까지 모두 소진을 했고 추가로 예산 전용액도 20억 원이 넘어서 문제가 됐던 관저입니다. 그런데 이 관저에 윤석열 내외는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자신이 선포한 추모 기간을 지내고 주말을 보낸 후에 11월 7일 월요일 날 입주합니다. 윤석열은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들어가기 전에 김건희가 먼저 이날 관저로 들어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는 한 제보자의 도움으로 한국 전통 무속인 중에서 매우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한 무속인이자 민속학자를 매우 어렵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통 무속인 중 한 명입니다. 그 승기가 매우 영험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보도하는 인터뷰 내용은 이 무속인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밝힙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무속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술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속은 공동체 의례이며 동서양 어떤 종교 의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무당은 구실하는 의뢰 과정에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고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는데 한국 무속이 주술적이다. 주술적이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주술은 뭐고 무속은 뭐냐? 주술은 신 내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유감주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행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빗대어서 내가 이걸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주술이 시작돼. 이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었어, 우리 마을에. 그러면 우리 마을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에서 싱성싱하고 있는 만약에 바닷가 마을이 예를 들어서 용굴이라는 데가 있어. 용이 승천한 뭐 구멍 같은 데를 용굴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개를 잡아서 또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막 뿌리거나 아니면 돼지를 그냥 집어넣어. 재물을 바친다. 그렇지. 근데 그건 재물의 개념이 아니고 용굴을 더럽히는 행위야. 왜 더럽히냐? 왜 더럽히냐? 그러면 용굴에서 용이 승천한 자리니까 신이 노해서 비를 내려서 씻겨 나간다는 개념을 갖는 거야. 그게 주술이야. 그러면 무속은 뭐냐? 무속은 말 그대로 내가 신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남들이 볼 땐 주술적일 수 있어. 그렇지만 무속이라는 게 일상성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하는 것을 더 좋게 하려고 비는 행위야. 비는 행위와 수술은 다른 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민속학자이자 한국 전통 무속인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주술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미신보다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술은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요. 뭐 대보름날 새벽에 피부병이 생기지 말라고 불험을 깨물거나 동짓날에 붉은색 팥죽을 집안에 뿌려서 뭐 악귀를 물리치고 절이나 왕궁 지붕에다가 용 얼굴을 조각한 기와를 덮어서 뭐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풍습도 주술의 일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속, 미신, 주술에 모두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한들 이미 민속으로 정착된 주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종교적 무속에서의 재물과 주술적 의미의 재물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내가 신한테 뭔가 청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데 온전하게 바쳐야지. 첫째는 왜? 그 재물은 뭐야? 나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를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신의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서 제단을 눕혀 때려 죽이려는 그 순간에 신이 뭐래?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첫째 어린 양을 바쳐라. 그렇게 시작을 해. 그때부터 양을 바쳐. 그쪽 나라에서는. 왜? 그 나라에서의 양이 가족을 제외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동물이다. 가족을 제외하고 소야. 왜?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그들은 유목민이니까 양을 쳐. 그래야 먹고 살고 그것으로 모든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을 갈고 그놈이 뭘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인간한테 가장 큰 가치를 준다고. 그래서 가장 큰 재물은 소를 바쳐. 소를. 그 다음에 소가 없으면 그 다음 뭘 받죠? 돼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시고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전성배 사무총장님은 정권 교체! 자, 사진 찍어요. 딴 거 없어. 여기 와서 빨리 가서 사진 좀 찍어. 잠깐만요. 제 뒤로 좀 봐주세요. 다 다른 곳에서 제가 봐 뒤로. 우리 저기 직원들 다 와. 그 소는 나를, 나야, 나.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개념이야. 껍데기를 다 벗겼다. 그러면 나를 껍데기 벗기는 거잖아. 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무속행위가 아니야. 아, 그건 주술행위라는 거야. 그렇지. 뭔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 주술행위에 비나지 않는 거야. 어떤 주술행위라고 봐야 되지? 그것은 선혈, 피, 이거를 즐겨 바친다는 거야. 우리는 이 동물을 바치는 거는 피를 바치는 게 아니야. 육식을 바치는 거야. 개념이 다른 거야. 막 피를 막 흘려서 남자에게 해서 그거는 피를 바친다는 의미로 봐야 돼.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고 신한테 고기를 바치는 거지 피를 바치지 않는다는 거야. 한국 무속에서는 피를 바치는 의례는 없어. 주술이란 인간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술은 주문, 주구, 그리고 주적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문은 주술에 따르는 언어 행위를 말을 하고요. 주구는 주술에 쓰이는 물질적 요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도구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피부병이 생기지 말라고 대보름날 새벽에 깨무는 불험 같은 것들도 주구입니다. 주적 행위는 이 주문과 주구로 주술을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주술이라는 말은 주적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술은 그 원리에 따라서 유감주술과
접촉 주술로 나눈다고 합니다. 유감 주술은 모방 주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잘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유감 주술은 모방 주술이라고도 하는데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발생시킨다. 또 결과는 원인과 유사하다라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길한 날을 기원하는 날에, 불길한 날을 기원하는 날에 유사한 불길한 기운을 불어넣어서 불길한 일이 벌어지게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하면 자신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유감 주술입니다. 불길한 날. 헬리언 데이가 불길한 날이죠. 불길한 날을 기원하는 날에 유사한 불길한 기운을 불어넣어서 불길한 일이 벌어지게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하면 자신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유감 주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매우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치네요. 헬로운 데이는 원래 서양 풍습이지만요, 영미권의 전통적인 기념일로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킨 것이 기원입니다. 즉 이러한 불길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이용해서 더욱 불길한 기운을 빌어 주술을 하면 그 주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삶과 가택이 편안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이 무속인은 주술은 자신만을 위해 쟁취하려는 행위가 주술이다 라고 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뭔가 내가 위하게 신을 위하고 그 신을 위했기 때문에 신에서 오 내가 고맙다 너가 나를 이렇게 위해줬으니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개념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술 행위는 뭐야? 신한테 뭘 바치는 게 아니야. 내가 강력한 행위를 통해서 신한테 쟁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이 다른 거야. 주술을 행하는 사람을 주술사 또는 주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명칭보다는 뭐 무, 무사, 일자, 뭐 점자, 전복자, 복술자, 전복관, 정복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칭된 사람들은 거의가 의, 무, 사제 뭐 이런 기능들을 함께 수행하여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민속학자에게 일본의 주술과 한국의 무속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주술 행위는 강제로 뭔가 하려는 거야. 사극의 드라마 보면 비방 행위 하잖아요. 응? 사람 그려놓고 활 쏘고 칼로 찌르고 뭐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거 사실 주술 행위거든. 우리나라 정통에 있었던 무속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주술 행위야. 말 그대로 무속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거는 비방전에 나오는 비방은 하지 말라 그래. 선생님들. 그럼 우리나라 전통 무속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주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많지. 그게 무속인 줄 알고. 그거를 이게 당연히,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은 없어. 우리가 이제 선생이 있어야 되잖아. 뭐 그걸 이제 신부모라고 해.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야 그럴 때는 비방을 일으켜서 칼로 찌르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 전혀 없어. 우리가 도제 교육을 하잖아. 교육을 자체를. 그 선생 밑에 제자가 이렇게 도제식으로 내려오는데 도제 교육상에 비방을 가리키는 선생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비방을 어디서 본인들이 습득하는 거야. 찾아가지고. 일본 무속이나 일본 토속신앙과 한국의 무속이나 토속신앙과의 차이점? 일본 무속은 다소 좀 주술에 가깝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한국과 왜 어떤 부분의 차별점이 있는지? 그냥 하나 예만 들어줄게. 우리는 도깨비를 좋은 신으로 생각해. 한국 무속에서. 일반적인 설화 말고, 뭐 도깨비랑 뭐 씨름해 있는 이런 어떤 설화 말고, 무속 신앙 안에서 도깨비는 도래신이야. 그리고 재물을 갖다 주는 재물신으로 여겨. 한국 우화 같은 거 보면 도깨비가 좋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또는 뭐, 내가 뭔가 잘해주면 그 도깨비가 나한테 반드시 뭔가 해주는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 그런데 일본에는 도깨비가 온이라고 해서 우리랑 달라. 없애야 되는 존재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로 비춰진다고. 이게 신 자체가 달라.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을 위해 하는 거지 참배의 개념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참배하지 않아. 근데 일본은 그 신사 참배를 아무나 가세요. 그리고 신사 참배를 그 모셔주는 신도 특정한 신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없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었을 때 감사한 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누가 자신을 위해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너의 죽음은 안타깝다라고 하기 위해 유패도 영장도 없는 거야. 검은 리본에도 근조한 글씨를 박지 않아. 검정색 근조 리본을 뒤집어서 폐용을 하고 영장과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매일 찾는 조문. 이거는 사이비 무속 행위에 가깝다. 즉 주술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을 달아라 라고 공무원들한테 지침을 내렸답니다. 오전만 해도 근조 글씨가 있는 쪽으로 달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갑자기 오후에 급히 뒤집어 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근조 리본에 근조라는 글씨 없이 폐용을 해라 라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을까? 이거는 주술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종교 사기꾼과 마귀를 쫓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미카엘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는 표식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미카엘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박주환 미카엘 신부입니다. 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들을 쫓는 미카엘 신부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는 표식입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와는 인식이 전혀 다른 일본이에요. 일본은요 무려 집안에다가도 무덤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엽기적이죠, 여러분? 자신의 방에다가 무덤을 쓴답니다. 이게 일본 말로 자택묘, 가묘, 택묘라고도 한답니다. 일본의 장례는 일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매장 문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덤을 오하카라고 부르고 있고요. 유골단지를 땅에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는 정반대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토바시라, 즉 인신공양 일본 풍습을 말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거주지였던 아크로비스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무려 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우연히 반복이 되는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된 이 무역 주술 의혹,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의 출마를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출마일, 그날이 2021년 6월 29일이었죠. 삼풍백화점이 붕괴 사고된 당일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본의 무덤 위에 성을 짓는 히토바시라와 같은 뜻. 용사는 원래 싸움의 기운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일본은 총독관절을 지은 거예요. 한국이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아예 멀리할 장소인데 일본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 무덤터를 일부러 찾아서 일본은 총독관절을 지은 겁니다. 그곳이 국방부 자리가 된 거죠. 왜 윤석열은 굳이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 자리를 고집을 했을까? 좌우로 미군과 한국 국방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어쩌면 가장 살벌하고 매우 살생무기가 많은 그런 근접한 곳에 왜 하필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차려야만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리를 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죽은 자의 자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주술은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이 민속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속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무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그 어떤 터를 볼 때 그 터가 흉가이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터를 멀리 하는 게 당연하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 죽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무속에서만 보면 사람이 죽어난 자리 또는 묘자리 그걸 이제 뿌개서 뭐 아파트를 진다거나 그런 걸 굉장히 흉가라고 해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귀신과 인간은 공생관계야. 내쫓거나 물리치는 관계가 아니야.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난 자리에 그 자리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고 묘소는 뭐야? 죽은 자의 집이야.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달라. 일본은 히토바시라라고 정반대야. 내쫓는 개념이야. 그래서 일본은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에 지은 성이나 관공서, 왕의 집은 번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술적 개념이 강해. 내가 볼 때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에는 일본 주술이 보여. 일본 주술이. 자신이 해안이 있어서 미래를 본다는 스승이라고 법사라고 하는 자들이 대체로 주술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 또는 성공한 이름을 또 따라하기도 합니다. 천공. 천공이란 자의 본명은 이병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병철. 여러분들 이병철이란 이름 아시죠? 삼성을 만든 예,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건이죠. 자, 이병철이 아들이라면 아들은 건이입니다. 건진법사의 건자는 세울 건자를 쓴다고 합니다. 무술적 주술적 의제 관계로 김건이가 세울건의 바랄희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관련된 이 이야기를 무속으로 부르면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언론은 주술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술 행위와 무속 행위는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속적인 행위와 주술 행위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 무속인들이 주술 행위를 그렇게 허용하고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무속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신을 받은 사람, 하나는 대대로 내려와서 학습적으로 배운 사람이 있어. 이게 다 무속이냐. 또 하나는 이게 좀 복잡한데 원래 무속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절로 들어가. 무속인 하기 싫어서. 무당되기 싫어서. 근데 절로 들어간다고 되냐고. 다시 나와. 이게 누구야? 땡중. 반무당, 반스님.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무속인이라. 그 중에 한 명이 건진법사. 또 의쟁이 뜨쟁이 하다가 할 거 없으니까 배워서 법문 배워서 좀 목소리 좀 있고 신기 좀 있고 신을 받지 않았어도 또 법사로 나서 일반 법사야 그게.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그런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무속인이라고 딱 때려보니까 이게 너도 무속인 나도 무속인이야. 그러면 우리 무속인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저 마물상인 사람들도 무속인이라고. 왜? 무속인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속인이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무당이냐 무속이냐 이 구분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속행위냐 또는 주술행위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모르니까 다들 쉬쉬하고 또 뭐 뻑하면 뭐 텔레비나 방송에서 이상한 것만 보여주고 무속인이다 무당이 저렇게 한다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머리에 각인이 됐다고. 활 쏘고 칼로 찌르고 어? 또 바늘로 뭐 이상한 비방인 무속이야. 그냥 비방술이야. 자, 일본의 주술자들의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주술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의 할로운데이는 사라져야 할 날인 겁니다. 일본 주술자들은 서양 귀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인들은 귀신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한국 귀신이나 서양 귀신이나 똑같다. 그런데 일본의 주술자들은 서양 귀신을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일본의 서양 귀신을 터부시하겠네요. 터부시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할리우연데이 같은 경우는 서양 귀신을 모시는 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 주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터부시하고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쪽에서는. 우리는 할로윈데이를 하더라도 무속인들은 좋아해. 왜? 우리가 귀신 때문에 먹고 살거든. 한국 무속인들은. 그렇잖아. 공생관계라 그랬잖아. 귀신과. 그러면 귀신들이 편안해야 우리가 편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서양 귀신이라도 우리는 모셔. 왜 모시냐? 어떤 분들은, 어떤 무속인은 뭐 메가도 장군도 모신대. 인천에서 그렇게 활동하셨으니까. 그럼 서양 귀신도 모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가정이라고 해보고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정반대의 입장인 거니까 할리우연데이는 없어져야 되는 축제인 거고 내가 그 자리, 그 위치에 들어가서 살 사람의 입장에서 서양 귀신을 모시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불안하겠죠? 뭐 아무래도 그러겠지. 하지만 일본 주술자의 입장에서는 할로원은 없어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야. 그래. 내년에 보면 알겠지, 그거.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해. 왜? 젊은이들은 그거에 주저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그 할로윈데이가 지난번 사고가 났으니 우리 가지 말자. 아니, 그렇지 않아. 민속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일본 주술자들은 할로윈데이는 없어져야 할 날이다 라는 거고 일본 주술자들은 서양 귀신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또 이러한 의혹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당시 윤석열 내외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조문하러 가서 일부러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문을 하러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8월 달에 완공된 용산 관저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바로 입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무려 3개월 가까이 기다렸다가 용산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나고 자신들이 정한 추모 1일을 다 지내고 나서 주말을 보내고 11월 7일 하필이면 월요일 날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이 또 어떤 일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11월 7일 좀 봐줘요. 양력으로 11월 7일 월요일. 11월 7일 월요일. 예, 음력으로 14일이네. 자, 여기 보면 이사주당에는 부자가 나왔어. 응? 이사주당에는 부자가 나왔다. 부자. 예. 11월 7일 날 이사를 하실 때 그때는 부자. 부자. 그렇지? 혼인은 조왕. 이게 좋다는 뜻이야. 아. 조왕은 부엌신이 도와준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 여기 보면 안짱주당 이런데 이게 모친이라는 게 연향이 외가 모친을 연향을 많이 받는 이런 뜻이야 이게. 11월 7일은 이사하기 되게 좋은 날이었고 복이 많이 들어온 날이고 또 일본에서도 되게 좋은 날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정하는 그 기일하고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기일하고 좀 다른데요. 11월 7일이 일본 기일로 알려져 있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 윤석열 내외는 8월 달에 완공된 관저를 기다렸다가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자신들이 정한 조문 날짜를 다 지내고 나서 월요일 날인 11월 7일 날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국 풍속 쪽으로 이 대형 참사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이 민속학자가 말하는 이 대형 참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대형 참사가 있어 왔지요.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한번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큰 일을 하면 사실은 모든 책임은 제우사람지게 돼 있어. 그런 유의 책임들은 뭐 원래 우리는 예법이고 풍습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개인이 뭐 사고를 나거나 어떤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거는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그 사회의 잘못인데 이렇게 크게 많은 사고들은 거의 그 책임은 누구한테 했나? 임금한테 있다 그랬어. 옛날에는 뭐 더 했지. 비가 안 온 것도 임금의 잘못이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 또 뭐 예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큰 그러니까 이게 산풍, 세월호, 이태원 참사 사실은 다 누구 잘못이냐? 위에서 잘못이 아랫사람 잘못이 누가 뭐가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작년 10월 28일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아,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리게 젊은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그게 이제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마약을 굉장히 잘 이게 뭔가가 그 많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에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두드리 잡아야 돼. 천공의 발언이 있고 그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주최 기초단체장 대상 국정설명회장에 참석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에 일개 구청장이 함께 동석해서 앉았다. 열린공감TV는 이 사실을 지난 2022년 12월 26일 특종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은 반드시 각자의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널리 공유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은 구청장이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다른 서울시 구청장들은 오찬장 뒤쪽 멀찌막히 앉았는데 어떻게 일개 박희영 용산구청장만이 윤석열 옆에 앉을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테이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함께 앉아 있었던 사실이다. 당시 윤석열과 박희영, 이상민 등은 서로 속닥속닥 무언가 주고받는 대화를 수차례 오랫동안 나누었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장들 2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에 대통령실이나 행안부는 별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행사에 대해 관련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바로 국민의힘 권영세이다. 그는 이른바 공작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및 북방 한계선 녹취록 사건 등에 연루되었던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와 함께 텔레그램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었다. 그런데 박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해당 단톡방에 인파가 많이 모여 걱정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 용산원팀이라는 단톡방이 11월 4일 갑작스럽게 방폭되어 사라진다. 문제는 11월 5일 박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갑작스럽게 아이폰으로 교체해버린다. 그리고 한동훈처럼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12구 대참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2022년 11월 11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치단체장은 사고가 나면 자신이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안전질서 유지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작년 10월 28일 윤석열이 다른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다를 직접 확인시켜주기 위한 자리였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청장급이 시장도 아닌데 대통령과 직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오찬을 함께하면서 만날 정도라면 어떤 미락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박희연 용산구청장은 스스로가 안전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헬리온 참사 당일 관내를 벗어나 있던 데다가 안전 문제에 신경을 전혀 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희연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 집안 행사인 시제를 지내기 위해 경남 의령에 갔었다. 그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의료당국에 수차례 요청해도 영안실 섭외 등 사망자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최근접 병원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 대병원에 70여 구의 주검이 몰렸고, 정작 응급치료가 필요했던 중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중대본에서 점검 회의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압사? 중대본에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같이 새벽 내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대책 논의를 했다던 대통령의 입에서 압사? 뇌진탕이 있었겠지란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 그녀가 보석에서 풀려나자마자 오늘 용산구청에 정상 출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30여 명이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 인도에서 기다렸는데, 박 구청장은 이미 새벽같이 출근해 구청장실에 있는 9층으로 올라갔다. 일부 유가족들이 문을 열라고 외치며 잠긴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며 보안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침묵했다. 현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놓아준 국화와 각종 물품과 사연이 담긴 쪽지들은 치워졌다. 대참사가 발생한 용산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 159명 원혼의 절규가 들려온다.